네, 안녕하세요. 바른생각병원 관절센터 센터장 정구왕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갔나 봐요. 여러분들이 못 오셨는데 오신 분들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제가 쭉 드릴 거고요.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기억하셨다가 그때 말씀하시면은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릎 관절이라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죠. 이 수영 선수인데 해부학 쪽으로 무릎은 넓다리뼈랑 이 종아리뼈 그리고 앞에 뚜껑뼈 이 세 개의 관절이 이루는 것을 무릎이라고 합니다. 무릎의 중요성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걸으려면 무릎으로 걸어야죠. 우리가 무릎 없이는 걸을 수가 없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삶이 되고 무릎이 건강하지가 않으면 고통 속에서 괴로운 삶을 영위하다가 결국은 우울증까지 오게 됩니다. 우선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뼈랑 연골 그거를 이어주는 연골판 그리고 주변에 인대랑 관절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 구성된 요소들이 뼈, 연골, 연골판, 인대 같은 것들이 점진적으로 소실되면서 기능이 통증이 생기고 변형이 생기고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정상 무릎인데 누가 보셔도 뭐 정상 무릎이죠. 관절 간격이 명확하고 간격도 넓습니다. 뼈랑 뼈 사이에는 연골판이 있어갖고 이 연골판이 관절을 지탱해주고 쿠션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게 퇴행성 관절 무릎입니다. 이 무릎이랑 많은 차이가 나죠.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이건 퇴행성 관절염을 알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과정은 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무릎 자체의 문제, 연골이 손상된다든가 아니면 연골판이 손상되는 경우 그리고 뭐 다리 정렬이 변화되면서 O자 다리나 X자 다리가 변하는 경우 그리고 위험 인자별로 어떤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올 수 있느냐 하는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 당연히 가장 우선되는 것은 연령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2배 이상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유전적 소인으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던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관절염을 더욱더 쉽게 올 수 있고 또 무릎 내 몸무게를 다 무릎이 지탱하는데 이 비만이 있는 한 사람들 몸무게가 남들보다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무릎에 무리가 더 오게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외부 요인으로는 외상이랑 골절같이 무릎을 한번 다쳤던 분들이 아니면은 통풍이 있거나 감염이 됐던 분들에게 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우리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노동 그리고 나이가 드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몸무게가 느는 거 그리고 잘못된 생활습관 뭐 양반다리라든지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거 다쳤을 때 이런 원인들이 있고 증상으로는 무릎이 좀 뻣뻣하고 통증이 있고 관절에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동반한다 아니면 관절이 내가 원래는 다리가 일자였는데 O자 다리나 X자 다리 되었다 이렇게 이런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관절염의 자가진단법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게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진단법이 제가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이 붓고 물이 찬다. 무릎이 원래는 안 붓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이 붓고 물이 차거나 통증을 동반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게 잘 안 된다거나 마스크 네네. 마스크를 제가 벗어도 될까요? 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다든가 아니면 걸을 때 쩔뚝인다든가 허벅지 근육이 가늘어진다든가 이거 가늘어지는 거는 가늘어지는 거 자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 걷는 거를 덜 하다 보면 근육이 가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릎 뼈마디가 굵어지고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 아까 다리 근육은 가늘어지는데 무릎 관절 자체는 두꺼워지는 증상. 이게 뼈가 튀어나온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뼈가 자라나온다, 튀어나온다 다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또 무릎에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고 싶다. 이것도 근육이 가늘어져서 그럴 수 있고 통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리가 O자 다리나 X자 다리로 점점 휘게 되고 오래 쉬고 있다가 움직일 때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관절염의 자가진단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와서 이건 자가진단 말고 내가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 것 같다 했을 때 병원에 오면 가장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보죠. 어느 병원에서나 엑스레이 검사를 제일 먼저 해볼 텐데
엑셀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1기 아니면 0기에서 4기까지 다양한 관절염을 보게 되는데, 이게 한 단계씩 진행을 하는 겁니다. 1기, 2기, 3기, 4기 점점 이 관절 뼈랑 뼈 사이의 간격은 줄어들고, 이 뼈가 튀어나온다고 아까 그랬는데, 뼈가 자라나온다고 이 골극이라고 하는 뼈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요거를 다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뼈와 관절 사이의 뼈의 간격이 일정한 걸 정상이라고 그러고, 관절염 초기에서는 약간 좁아진 느낌만 납니다. 이게 뭐 명확하게 좁아졌다고 볼 수는 없고, 엑스레이를 봤을 때 중기가 돼야지 이게 명확하게 정상에 비해서 많이 좁아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말기에는 완전히 뼈랑 뼈가 닿아버리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 우선 한번 진행을 한 게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점점점 올라가죠. 근데 환자분들이 나 작년에 좀 아팠었는데 올해부터는 괜찮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증상 정도입니다. 증상이 작년에 좀 아팠다가 좀 괜찮다가 아팠다가 괜찮다가 아팠다가, 증상은 조금씩 좋아질 수가 있어도 퇴행성 관절염은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증상이 좋아지면은 내 퇴행성 관절염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은 치료를 시작해야지 더 이상 증상이 완화되고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아예 막을 수는 없고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 뭐 가장 제가 환자들을 보면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관절염 초기인데 어떻게 하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 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누워만 있으면 된다, 휠체어만 타면 된다, 이거 뭐 이러면 무릎을 안 쓰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이런 방법 말고 진짜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환자분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가장 편하고 간단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체중 부하를 줄이는 겁니다. 체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무게의 모든 체중을 무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부하를 줄여야 되는데, 우선 가장 먼저 1번은 살을 빼는 거. 뭐 과체중이 되는 건 당연히 성인병에도 안 좋고 무릎 관절에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게 좋고, 살을 빼면은 보기에도 더 좋아 보이죠. 그리고 무거운 거를 들지 않는 거. 우리 애기들 봐줄 때도 안고 업고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는데, 이게 다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모차에 태운다든가 무거운 바구니를 끌고 다니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내 몸무게를 더 증가시켜서 무릎에 무리를 주게 합니다. 그리고 쭈그려 앉지 않는 거, 걸레질 할 때도 이렇게 걸레질 하는 게 습관이 되셨을 텐데, 그래서 마트 가면 이런 대걸레가 있으니까 이 대걸레를 사용해서 걸레질 하면은 쪼그려 앉지 않기 때문에 무릎에 훨씬 도움이 되고, 또 김장을 할 때도 다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김장을 하시는데 식탁에서 하셔도 맛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김장을 하셔갖고 쭈그려 앉는 자세를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치료인데, 우리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으로는 병원에 와서 하는 치료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살을 빼는 건 병원에 오기 전에 하는 치료들인데, 이런 것들을 비수술적 치료 안에 비약물적 치료라고 하고, 또 비수술적 치료 안에서 약물적 치료들도 있습니다. 약물적 치료는 뭐 대표적으로 주사 치료랑 약물 먹는 약물 치료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말씀드리는데, 이것들은 환자의 증상의 정도 그리고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와 추가적인 정밀 검사인 MRI 정도의 진단 관계상의 진단 검사상의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을 것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비수술적 치료, 비약물적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병원에 안 와도 할 수 있는 치료들입니다. 체중 감량을 하고, 아까 극단적으로 제가 뭐 날아다니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라고 했는데, 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관절염에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걷는다, 물론 건강할 때는 걸으셔도 돼요. 근데 무릎이 아플 때 많이 걷는 거는 오히려 관절염을 더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되게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관절염이 한번 발생하신 분들은 이게 운동을 한다고 극복이 안 되고 점점 더 무릎을 사용할수록 많이 쓸수록 오히려 관절염이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찜질, 온찜질, 이거 많이 물어보시죠. 어떨 때 냉찜질을 해야 돼요? 어쩔 때 온찜질을 해야 돼요? 우선 냉찜질은 무릎이 부어있을 때, 부어있을 때는 그쪽으로
혈관을 좀 수축시켜주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고, 온찜질은 근육이 뭉친 느낌이 들거나 붓지 않았는데 뻐근하고 아플 때, 이럴 때는 온찜질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조기 착용을 한다든가 우리 압박분대 같은 것도 부었을 때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평평하고 굽이 낮고 쿠션감이 좋은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구두를 신는다든가 불편한 신발을 신는 것은 더욱더 관절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약물적 치료가 있습니다. 비스테로이성 소염진통제. 이 소염진통제 먹는 약인데 웬만한 정형외과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플 때도,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군대 가면은 약이 다 하나라고 그러는데 군인들이 다 관절통이 되기 때문에 진짜 약이 하나입니다. 어디가 아파도 소염진통제를 드리는데 그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관절염을 치료하는 역할은 없고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연골 영양제가 있는데, 사실 연골에 영양제라고 해서 이것도 관절염을 더 좋게 만들 수는 없고 진행을 늦춰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양제가 있는데, 의료보험이 되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처방을 의사가 하면은 약국에서 의료보험이 되게끔 구매를 할 수 있는 의료 연골 영양제들이 있고, 또 우리 어머님들 많이 하는 파스나 바르는, 우리 붙이는 파스나 바르는 파스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연골주사, 관절강내 주사를 하는데 연골주사도 있고 뼈주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연골주사는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관절염 1기부터, 관절염 아주 초기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의료보험이 되는 예방주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윤활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눈이 뻑뻑할 때 식염수제질에 인공 눈물을 넣으면 눈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더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은 우리 의료보험 재정이 더 많이 수술하게 되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의료보험 재정을 어떻게 보면 절약하는 수단으로 연골 주사를 의료보험의 제도에 넣어갖고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는 뼈 주사가 어떻게 보면 효과는 당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가 염증을 강하게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프게 되는데, 결국은 더 마지막에는 이 내 무릎의 자정작용, 내가 스스로 나을 수 있는 작용을 다 해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무릎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아주 적은 빈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능하면은 무릎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골주사의 효과로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연골이 닳는 것을, 이게 약간 끈적한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고, 또 손상된 연골을 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이게 뭐 손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기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윤활유로서 부드러운 관절을 유지하게 해주고, 또 마지막으로 관절 환경을 장기간 정상으로 회복해줍니다. 우리가 물이 차고 무릎에, 아니면 연골액이 줄어들면은 이게 뻑뻑해지고 무릎이 붓고 이러면은 정상 관절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목욕탕 가서 몸이 뿌른 상태에서는 어디 살짝 긁히기만 해도 피부가 많이 벗겨지고 상처가 나는데, 이게 연골 무릎 많이 붓거나 이러면 무릎 연골이 뿌른 상태가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 작은 충격에도 연골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아주는 게 연골 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수술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방만으로 호전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인대랑 연골판이 파열되는 경우, O자다리가 진행되는 경우, 뭐 X자다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관절염은 대부분 한 99%가 O자다리이기 때문에 제가 O자다리라고 적었고, 관절염 말기인 사기 관절염의 경우 이럴 때는 수술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관절경 수술은 우리가 내시경 수술이라고 많이 하는데, 의사들에 따라서 시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cm 이내, 뭐 젓가락 정도, 좀 조금 두꺼운 젓가락 정도 들어갈 구멍을 무릎에 두 개나 세 개 정도 뚫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수술이 30분 내외라고 그랬는데 실제 수술하는 시간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구멍을 두 개 뚫어서 카메라를 하나 보고 이런 기구를 넣어서 기구로 연골이 찢어진 곳, 아니면은 관절이 다른 곳을 정리해주거나 재생술 같은 것들을 해줍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고령이나 만성질환 같이 뭐 심장병이 있었던가 암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관절 내시경 치료 사례를 보면은 이게 70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무릎 안쪽이 아프고 내가 많이 오래되진 않았는데 초기 관절염이라고 들었는데 계속 아프고 붓는다, 주사를 맞아도 붓는다 하고 오신 분인데 이렇게 이 연골이 찢어져 있는 겁니다. 이쪽은 정상 연골인데 이 내측 연골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연골에 통증을 계속 일으키고 이 연골이 우리가 손톱이나 발톱 끝이 좀 부러지면은 그게 뭐 옷이나 양말에 걸려서도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는데 그럴 때 손톱깎이로 손톱이나 발톱 끝을 딱 잘라주면 그다음부터 안 아프잖아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찢어서 너덜거리는 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찢어져 있으니까 이게 걸릴 때마다 통증을 유발하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더 찢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부드럽게 잘라내면은 그다음부터 걸리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찢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통증도 줄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자다리. 오자다리는 뭐 처음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남들보다 좀 오자인 사람도 있고 난 원래 무릎이 똑바랬는데 이 관절염 발생 단계에선 똑바랬는데 점점 관절염이 발생을 하면은 이 내측에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뼈랑 뼈가 거의 닿았죠. 이 안쪽이 닿게 되면은 무릎이 이렇게 똑바랬던 게 이렇게 되면서 다리가 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안쪽으로 관절의 편마모가 오게 되는데 이게 오자다리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자다리를 교정하는 게 근위경골절골술, 교정절골술이라고 하는데 예, 활동적인 비교적 젊은 환자한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의료보험 기준은 70세 이하에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일반적으로는 60세 환자들까지 효과가 아주 좋은 수술입니다. 오자다리로 다리가 변형됐고 무릎 안쪽에만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MRI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안쪽은 확실히 안 좋은데 바깥쪽이 좋은가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보는데 왜냐하면 이 O자다리였던 무릎을 절골술을 통해서 약간 X자다리로 만들어주는 게 이 수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지의 정렬을 교정해주고 그리고 체중 부하를 안쪽에 계속적인 체중 부하를 감소시켜주면서 이 안쪽에만 관절이 닳는 편마모를 막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할 때는 대부분 관절경을 사용해서 안쪽에 닳아있는 연골을 제거를 해주고 아니면 봉합을 해주고 그리고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줄기세포 수술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환자들의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남자 환자분이고 수술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 정도 됩니다. 양측 무릎이 아픈데 왼쪽이 더 오래됐고 오른쪽은 최근에 아프다고 하셨던 환자분이고 그 전에 연골주사나 침을 맞아봤는데 환자분들이 또 주사 맞고서 수술하기 무서우니까 안되면 가는 곳이 한의원입니다. 침 맞고서도 호전이 없다고 오신 분인데 이렇게 오자다리가 있고 안쪽으로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무릎, 이게 왼쪽 무릎입니다. 왼쪽 무릎은 명확하게 관절 내측에 연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측은 좌측에 비해서는 오자다리도 좀 덜 심하고 안에 연골도 조금은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자다리가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양측을 다 수술하였습니다. 이게 좌측이고 좌측 MRI입니다. 이게 우측 MRI인데 좌측은 연골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MRI에서 하얀 부분은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RI에 하얗게 보이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어느 MRI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왼쪽 무릎에는 하얗게 보이는 게 많죠? 오른쪽 무릎은 아직은 별로 없죠. 오른쪽 무릎은 어떻게 보면 왼쪽 무릎보다 더 경도의 관절염이었는데 오자다리 수술을 나이와 관절염을 보고 앞으로 왼쪽처럼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오자다리를 교정하는 교정절골술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이게 우측 무릎, 이게 좌측 무릎인데 우측 무릎은 연골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죠. 좌측 무릎은 연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근위경골 절골술을 할 때 절골술이라고 오자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을 할 때 줄기세포 수술을 같이 하는데 이게 줄기세포를 심어놓은 모습입니다. 연골이 없는 부분에 줄기세포를 심어서 연골을 재생시켜주고 그리고 오자다리였던 무릎의 정렬을 약간 X자다리에 가깝게 바꿔주는 절골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골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무릎 안쪽으로 쏠리던 무게중심이 편마모가 오던 것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절골수를 시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각도를 벌려서 시행을 합니다. 약간 바깥쪽으로 오게 되면서 안쪽에 집중되던 무게를 바깥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주면서 안쪽에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수술을 해서 앞으로 60년간 안쪽 관절로 살았으면 이제 제가 바깥쪽 관절을 한 60년 정도 사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수술을 하는 분들이 다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나 이거 수술하면 인공관절술을 안 할 수 있나요? 하는데 90%는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의 환자에서는 결국은 이 망가진 연골이 재생이 안 돼서 인공관절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90%라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공률이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하기 전에 내 무릎이 안쪽에만 국한된 관절을 가지고 있고 관절염을 오자다리가 있다면 절골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사례인데 이 줄기세포 수술 전에 연골이 이렇게 없던 무릎에 줄기세포를 심어놓고 14개월 뒤에 다시 같은 환자분입니다. 우리 관절경을 한 건데 연골이 모두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절골술 없이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뼈를 잘라내는 건 무섭고 줄기세포만 할래요. 줄기세포만에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관절 안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만 하는 거는 뭐 물론 무릎 정렬이 정상일 때는 추천드릴 수 있지만 오자다리에서는 줄기세포만 하는 거는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 퇴행성 관절염, 관절염 말기로 오게 되면 통증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입니다. 계속 아픕니다. 뭐 잘 때도 아프고 예전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만 아팠던 분들이 이제 평지에서도 아프고 무릎을 구부리고 피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보행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돼서 예전에 뭐 한두 시간을 걸었다는 분들이 30분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해도 무릎이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변형이 오자다리든 엑자다리든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내가 우리 자식들이랑 아니면 친구들이랑 여행도 못 가고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 무릎관절이랑 중증 퇴행성 관절염, 사기 무릎관절염의 사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인공관절술을 시행하는데 이 환자들의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세 여자 환자분이고 아픈 지 10년 정도 됐고 10년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냈는데 최근에는 양쪽 무릎이 다 아프다. 하지만 왼쪽이 조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 엑스레이 보면은 양쪽 다 관절염 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측이고 좌측인데 좌측이랑 우측의 관절염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까 전에 우측은 아파서 걷질 못하는데 좌측은 걸을만하다고 한 것처럼 이제 관절염의 증상이 관절염에 따라 똑같이 비례하는 게 아니고 우측은 지금 관절염의 증상이 심해지는 시기고 좌측은 좀 덜해지는 시기고 이런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절염이 덜 심한 다리, 더 심한 다리가 아니라 덜 심한 다리를 더 아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자다리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절골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왼쪽은 뭐 본인이 별로 아프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왼쪽은 안 하고 우측만 수술하고 좌측은 뭐 천천히 더 아파지시면 그때 증상이 나타나면 하세요라고 해서 우측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 7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20년 됐고 이분은 양쪽이 다 아프다고 하고 계시고 엑스레이 보면은 이 전분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분도 오자다리가 많이 진행을 해서 뭐 젊었을 때에 비해서 척추도 주저앉고 무릎도 휘기 때문에 키가 5cm 이상 줄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무릎에서도 2-3cm가 줄고 척추에서도 키가 2-3cm가 줄기 때문에 키가 한 5cm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78세기 때문에 이분도 당연히 절골술을 할 수는 없고 양쪽 무릎 다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이 오자다리를 못 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이 오자다리를 피기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렇게 똑바르게 필 수 있는 게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수술하고서는 보통은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 잘 걸어 다닙니다. 저희 병원은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기 남부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비롯한 관절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이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술을 잘한다는 광고를 안 해도 사람들이 다 본인들의 지인들, 가족분들이 수술하러 오는 병원이기 때문에 수술을 그렇다고 절대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해서 어떤 효과가 없고 점점 증상이 심해질 때는 수술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과 주의점으로는 당연히 초기에는 입원해서 재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바를 뿜는 2주 동안은 대부분 반드시 입원시켜서 저희가 재활을 해드리는데, 걷기도 당연히 연습을 시키고 무릎의 각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 하면 꺾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게끔 병원에서 2주 동안 재활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3개월이 넘게 되면은 근력이 강화되고 스포츠 활동, 뭐 본인이 하던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뭐 골프나 수영이나 뭐 좀 젊은 분들은 테니스나 배드민턴까지, 남자분들 중에서는 인공관절하고 축구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과격한 운동까지도 복귀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이와 그 사람의 기존 운동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뭐 축구를 원래 안 하셨던 분인데 수술하고 축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 갈 땐 가더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직접 할 수 있는 관리들, 체중 부하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시고, 또 윤활유 주사, 연골 주사는 내가 관절염의 증상이 있다면은 뭐 우리 병원으로 오셔도 되지만 우리 병원에 오시기가 어렵다면 근처 병원에서라도 의료보험이 되는 연골 주사를 맞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놔드려요. 어느 정형외과에서든 연골 주사가 없는 병원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절한 본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양은 보통 환자들이 나 얼마나 걸어도 돼요? 환자마다 달라요. 원래 내가 2시간 걷던 사람은 관절염 있을 때 절반, 1시간 정도만 걸으시고 1시간 걷던 분들은 한 30분만 걷고 이런 식으로 절반으로 줄여야지, 제가 일괄적으로 1시간 걸으세요 그럼 저 원래 1시간을 못 걸었는데요, 아니면 난 원래 2-3시간씩 걸었는데 1시간만 걸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원래 걷던 양의 절반 정도, 그것도 힘드시면은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걸으세요 라고 제가 하는데, 개개인에 따라서 운동, 이 관절염이 생기면은 운동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연골 파열 아니면 오자다리, 심한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라도 해결을 하시고, 이런 것들까지도 했는데도 안 좋거나 나이가 많고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 우리가 임플란트는 오히려 어머님들이 별로 안 두려워하고 백내장 수술도 안 두려워하는데 훨씬 뭐 절대 나쁜 수술이 아닙니다. 임플란트나 백내장이랑 같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뽑아내고 수정체를 드러내고 새로운 이를 넣고 수정체를 넣는 것처럼 관절염이 심해서 뼈가 맞부딪히는 연골을 새로운 연골로 대체시켜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도 너무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